오늘은 클립시 브랜드의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가져왔는데 클립시는 제가 예전부터 꼭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던 브랜드 중 하나였어요. 물론 1순위는 일반적인 액티브 스피커였고 스피커 또한 추후 소개 예정이긴 하지만 그 전에 디자인과 음질 둘 다 제 기준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한 블루투스 스피커 클립시 더 3 플러스 모델을 먼저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클립시 브랜드는 저도 그렇게 오디오에 전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마 저처럼 오디오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알만한 브랜드라 생각을 합니다. 70년 이상의 전통이 있는 프리미엄 미국 브랜드고 오디오 품질은 물론 특유의 음색과 감성이 아주 잘 느껴지는 브랜드예요. 특히 이번에 제가 가져온 더3 플러스 모델은 클립시 더1 플러스, 더3 플러스 두 가지 모델 중 상위 모델이고 두 모델의 차이점은 사이즈 무게 차이도 있지만 내장된 우퍼의 크기, 최대 출력량, 입출력 포트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은 이 비교포 이미지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디자인부터 먼저 볼까요? 디자인은 정말 너무 제 취향이기는 했습니다. 자작나무 합판이나 나무 무늬 느낌의 필름지가 아닌 리얼 원목 우드 배니어를 사용한 것부터 너무 마음에 들었고 전면에 클립시 로고와 연결되는 알루미늄 소재로 된 조작부 디자인, 볼륨 다이얼 느낌이나 버튼 유격도 전혀 없었고 클립시 브랜드 특유의 감성도 충분히 느껴집니다. 제품 전체를 감싸고 있는 부드러운 천 그릴 표면도 따뜻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었고요. 저는 월러 컬러인데 블랙도 있어서 이건 인테리어 분위기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들었을 때 이 정도 느낌인데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긴 해요. 더원 플러스의 경우 이것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고 무게는 약 4.8kg. 무게감이 좀 있다 보니 바닥의 진동을 방지해주고 미끄럼도 방지해주는 고무 받침대도 있었습니다. 후면 포트는 USB-C, 옵티컬을 지원을 하고 있고 포노, RCA 입력 단자도 있어서 턴테이블이나 TV랑 연결도 쉽게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3 지원으로 최대 12m까지 스트리밍, 클립시 전용 앱으로 연결해서 스피커를 직접 만지지 않아도 앱으로 전원, 재생 컨트롤, 볼륨 조절, EQ 설정, 입력 단자 변경 등 대부분의 컨트롤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브로드캐스트 모드를 사용하면 10개 이상의 브로드캐스트 지원 스피커와 연결해서 멀티 사운드 경험까지 가능하고요. 저는 사용을 하면서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USB-C 타입을 지원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이랑 쉽게 연결해 바로바로 재생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편했고 연결된 기기 또한 스피커 전력으로 최대 10W 역충전도 가능하다는 게 꽤나 매력적이었어요. 유닛 구성은 2.1채널 2.25인치 풀렌즈 스피커 2개, 중앙에 5.25인치 큰 우퍼가 있고 양쪽에 2개의 패시브 라디에이터, 주파수 응답은 45에서 2만 Hz, 출력은 최대 120W, 음압은 106dB입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이 정도 출력과 음압을 가지고 있는 스피커는 사실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사이즈 대비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실제로 재생시켜보면 볼륨도 굉장히 크고 입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블루투스 스피커치고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샘플 음악 몇 가지만 들려드릴게요. I'ma shout at something strong, walking every eye is on me. Spinning heads like a disco ball, cause I don't have a good sight. Ooh, don't wish and go with the wind. Ooh, real bad bitch, yeah, she got it like that. Daddy put it up, but that hand not bad. Real bad bitch, yeah. Late on a Saturday night, two shots saying that she feeling just right. Call up her girlfriends, rush to the club, trying to squeeze them hips in a dress so tight. You love her. Over. 음악을 제가 다양하게 한번 들어보고 다른 것도 비교해서 들어봤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확실히 음색 자체가 포근하고 따뜻하다는 느낌이었어요. 해상력이 특별히 떨어진다는 느낌도 없습니다. 딱 이 정도 가격대에서 들을 수 있는 해상력보다 더 좋은 느낌? 보통 저렴한 블루투스 스피커의 경우 저역만 엄청 강조되어 있거나 무게감이 없고 살짝 가벼운 음색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음색 자체는 차별화된 음색을 가지고 있었어요. 들어보면 이 음색 부분은 그 차이를 대부분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특히 출력도 워낙 강해서 볼륨을 올렸을 때 파워가 상당합니다. 저도 최근에 큰 공간으로 이사를 왔지만 그 공간을 충분히 다 채울 정도예요. 다만 볼륨을 많이 올리면 저역대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들리는 느낌이라
저는 괜찮았지만 이거 상황에 맞게 볼륨을 조절을 하거나 전용 앱에서 온오프 할 수 있는 나이트 모드 기능을 활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나이트 모드 기능은 저음을 제거해서 늦은 밤에도 큰 울림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능이에요. 검색을 해보니까 더원 플러스 모델은 주파수 응답도 55Hz에서 시작을 하고 우퍼도 상대적으로 더 작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역 존재감이 더 강한 모델을 원할 경우에는 더3 플러스 모델이 좀 더 괜찮을 거예요. 가격대는 더원 플러스 모델이 약 30만원대, 더3 플러스 모델이 약 5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RCA나 옵티컬 단자는 더3 플러스 모델에만 있고 사이즈나 무게 외에도 스피커 스펙도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 더 높은 출력과 RCA 옵티컬 단자가 꼭 필요하다면 더3 플러스 모델. 블루투스나 USB-C로만 연결할 예정이고 작은 공간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면 더원 플러스 모델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배터리가 아닌 저던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제품이라 이리저리 이동을 하면서 듣는 그런 블루투스 스피커는 아니지만 고정된 장소에서 듣거나 인테리어까지 신경 쓰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스피커인 것 같아요. 스펙 대비 가격도 저는 이 정도면 그렇게 많이 비싼 가격도 아닌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음색도 음색이지만 이 리얼 우드 베니어랑 전체적인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럼 충분히 고민해보시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